네, 우리꾼 뉴스 독자 여러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NCT 도영입니다. 곤니치와 NCT 도영 데스. 혼자라서 아무래도 좀 뭔가 여러모로 뭐 비행기도 혼자 타고 또 호텔도 혼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낯설고 좀 떨리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만큼 또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혼자만의 시간도 좀 많은 느낌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멤버들이랑 약간 복작복작 재밌게 다니는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멤버들이 그 일본 이렇게 그 간다고 해서 되게 저보다도 저만큼 더 기대를 많이 해준 것 같고 또 특히 정우가 예쁘게 잘 하고 오라고 응원해줬습니다. 원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분이셨는데 최근에 그 모두가 아는 작품인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약간 신드롬처럼 유행했던 드라마였잖아요. 그래서 저도 정말 정말 재밌게 봤고 오늘도 뵙게 되는데 약간 처음 뵙는 거라서 좀 떨리기도 한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셔가지고 우선 감사드리고 사실 평소에 뭔가 스타일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편하고 내추럴해야 할 때는 정말 한없이 편하고 내추럴한 거를 추구하는 편이긴 한데 뭔가 좀 내 스스로 예뻐 보이고 싶거나 꾸미고 싶을 때는 그냥 저만의 기준에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많이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또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냥 편한 것과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딱 꾸미고 싶을 때 꾸미는 거. 저는 뭐 사실 이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원래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사실 좀 심플한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색깔도 뭔가 그런 화려한 색깔보다는 좀 무채색이나 그런 색깔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그런 심플한 거 중에 포인트를 하나씩 꼭 주는 편인 것 같아요. 뭔가 예를 들면 신발을 좀 색깔이 좀 되게 화려한 걸 신는다거나 아니면 액세서리를 뭔가 하나 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심플하지만 중간중간 포인트를 하나씩 주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일본을 적지 않게 와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을 가봤는데 뭔가 개인적으로는 그 삿포로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삿포로에서 눈이 정말 많이 올 때 삿포로에 다시 한번 가서 뭔가 그때 온천을 즐기고 오지 못한 게 좀 아쉬워서 온천 보고 싶습니다. 우선 지금 보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좋은 일로 일본에 와서 스케줄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정말 설렜고 또 이렇게 예쁜 옷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데 팬분들도 그렇고 저의 이런 모습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본에 자주자주 올 거니까 와서 또 공연도 재밌게 하고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.